저게 뭐 파는 거예요? 저게? 뭐 찌고 있는데 위에. 어? 진짜 뭐지? 진짜 처음 본다 저거는. 약간 느낌의 형태는 옆에는 계란 같고. 그치? 하얀 거요? 하얀 거 계란. 우리나라에 쓰면 저거 번데기인데. 궁금하다 진짜. 뭔가 저 김이 펄펄 나는 게 맛있을 것 같긴 해. 사와볼까요? 어. 현금 조금만 주세요. 저 제가 맛만 보는 용으로. 어. 어, 근데 뭐 담는 걸 보면은 약간 와 저거는 소스가 있나 보다. 근데 약간 열매 비슷한 느낌인데? 아하! 골뱅이 같은 거구나. 남이 갔어? 남이 갔다. 아는 사람을 보면 이제 캐릭터들이 되게 웃긴다? 멀리서 보면? 이게 뭐냐 하는데 제가 한국말 하고 분명히 있을까? 영어로 얘기하지 않아. 아니, 한국말 제가 한국말. What is it? Egg? Egg? 에? What? What? 냄새를 맡아보자. 냄새를 맡아봐. 냄새를 맡아봐. 냄새 두 번째 냄새 시도. 두 번째 냄새 시도. 자 이제 건네받고 자 돈을 이제 어떻게 낼 것인가의 싸움인데. 아, 이 사람이 알아서 뽑는 거야. 여러 차례 펼치고 저 사람이 알아서 뽑았어. Thank you. 어디로 갔지? 건너왔나 이미? 아, 저기 있다. 저쪽에 걸어가고 있잖아. 왜 저기 왜 갔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질 않았는데 왜? 아, 저기 뭐 사러 갔네 또. 아, 또 사러 갔어. 어. 야, 진짜부터 저 팬케이크가 진짜 먹고 싶어서. 와, 저기 새야? 저기 다사야? 와. 그래서 여기 땅콩이랑 뻔테이 같은 거 파는구나, 애들 주려고. 나왔대요. 어? 맞어. 아, 예. 땡큐. 아우, 이거 되게 맛있어. 모닝 글로리. 피자, 좀 피자, 피자? 피자. 예. 아, 왜 이렇게 안 앞에서 한 거 다 식었겠네. 뭐야, 남이야, 아까? 어? 우리나라로 고동, 치면 골뱅이? 골뱅이, 그치, 그런 거지. 아, 고동 골뱅이? 맞았네. 어? 이게 소스거든요. 소스가 있어? 아, 이거 빼서 소스에다 네, 찍어 먹는 거예요. This for. 오케이. 이 수시. 맛있어. 맛있으시구나. 맛있어. 딱 내 입맛에 맞는데? 잘 안 빠지는데? 야, 이거 해 그냥. 이거 맛있네. 맛있지? 이렇게. 우리가 몇 시에 탄다고? 5시?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이제 5시 10분 전이니까 나가죠. 그럴까? 네. 알겠어. 가자.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갑시다. 차 조심하고. 아. 저게 뭐지? 이게 그거 아닐까? 태국이랑 와프놈 뭐 그런 거 아니야? 태국이랑 저 타일랜드라고 적혀 있는 거 같아. 그래 이게 태국 사원 같은 느낌이고 여기 캄보디아 사원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오. 여기 두 개가 캄보디아랑 아, 뭐 프렌드십 약간 뭐인데? 뭐 우정 뭐 이거 같은데? 이거 없던 것 같아 옛날. What on the lawn? 1400년대에 유명한 불교 없던 거라고요? 어, 언제 없던 거야 도대체? 1400년이라는데 없던 거라니? 아 정말 내가 너무 강만 보고 자랐나?
오래 못 해먹겠다 나도. 진짜 반짝이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기적으로 저는 좀 뒤집어진 거죠. 젊었을 때 해야 될 걸 못하고 시간은 흘러버렸는데 지금 와서. 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라. 그런 거죠. 맞아요. 진짜. 놀아도 보고 뭐 길에서 노숙도 해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그러니까 형님 너는 옛날에 그런 문화를 못 겪어봤잖아. 제가 진짜 반짝하면 감독님이 한 번은 살려주실 거죠? 아 그럼 우리 아이프랑 나랑 합심해서 나 한번 살려줄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응. 사고만 치지 마. 캄보디아에서 한 약속이야.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 좋은가 보다. Yeah. Set one hour. Hello.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이거 타는 거죠? One hour. Yeah. Can see. Okay, four. Okay. Four, man. 한 시간이네. So how much? $20. $20. Total? Yeah. $20. Okay, thank you. Okay. Okay, is it? Okay, follow me to the boat. Okay. Yeah, yeah okay. The boat number five. Number five? Okay. Yeah. One way, 30. Back, 30. Yeah. Okay, down here. 네. 아, 일로 와. 우리 이메일 타는 거구나. 오. 걔가, 와, 완전 고풍스러운 배네. 네. 아, 이거 아닌가? 이건 너무 옛날 해적선 있지? 이거 아니래요. 저기래, 저기. 거북선 같다. 저 배구나. 작은 거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okay, you can go. 아, 네? Yeah, I'm going to keep you can set one drink. 어, 안녕하세요. 어디 자리가 좋아요? 자리 어디가 좋아요? 아, 위에요? 아, 좋아. 좋아요. 어, 시원하겠다. Thank you, 어끈치라. Thank you. 조심하십시오, 형님. 이야. 시원한데, 나름? 달리면 더 시원하겠지. 와우. 와우, 브라보. 와. 그래도 좋은데요, 분위기? 어, 분위기 나쁘지 않아. 여기가 강이 저렇게 합쳐지나 봐. 저기 어, 강하고. 힘 진짜 크다. 자, 한잔해야지. 어, 뭐야. 와, 저 배는 진짜 큰데? 저건 숙소인 것 같아. 아, 이래서 저런 거 타고 가나? 가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저거는 좀 신식인데? 근데 우리가 해프닝이 없어. 해프닝이 없다. 여기서 저 앞에서 타이타닉을 재현하다가 나미가 빠진다. 우리는 구명 조끼를 던져준다. 근데 그게 나미의 정수리에 맞아서 나미가 기절한다. 어, 바라합니다. 참 뭐라고 나부를 해야 되지? 출발하나 이제? 아우 시원해. 그래서 시원하다 진짜. 이게 범퍼배였으면 좋겠다. 범퍼배. 딱 주변에 서로 부딪히고 막. 그리고 회전해. 서로 팔 쏘고 조총 쏘고 그래가지고 반파시키고 막 물 밖으로 올라온 장대로 때려가지고 다시 뒤집어 넣고 죽창으로 찌르고 막. 그렇지 그렇지.
명량 보는 거야. 대충 봐봐. 오, 진짜? 저 명량이야, 명량. 아니, 배도 좀 비스름해. 근데 또 달리니까. 좋네. 진짜 약간 광안리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네. 광안리? 하게 해운대. 해운대? 나 그런데. 약간 여기 태국 건축물들 아니야? 이런 거 옛날 태국 전통 거지. 그런 느낌 아니야? 새 봐요, 새. 건축물 얘기를 했는데. 아, 와, 여기 히치콕의 새다. 김남희의 기행쇼. 과연 그는 어디까지 기행을 선보일 것인가? 반응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 반응이 조금씩 온다. 대학로에 비둘기 진짜 많았지. 지금도 많나? 지금 별로 못 본 것 같아. 없네. 별로 못 본 것 같아. 도현 선배님. 최고네. 좋아. 물고기는 안 보인다. 배야, 배. 근데 왜 우리 형님들은 왜 안 볼까? 근데 여기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잡은 물고기 저희가 다 항상 먹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문제를 없는 것 같긴 한데 괜찮나 싶은 거죠, 신선도가. 내가 다큐멘터리 이런 거 가끔 봤을 때도 이런 동남아 쪽 강들은 다 좀 뿌연 흙탕물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같아. 그래서 또 영양분이 많아서 고기들이 크고 그럴 수도 있잖아. 왜 영양분이 많아요? 그 이런 그런 이제 그런 흙들이 막 그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흙탕물이요? 알겠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 왔네. 여기서 도나 봐요. 돌아갈 때쯤 우리 도현 선배님이 좋아하는 그 노을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 필터에 있지 않냐? 효과에? 노을 필터요? 정말 재미없는 사람들이야, 정말. 뭐 하는 거야? 저 밑에 되게 좋아요. 완전 배 선두에 앞머리? 앉아 있을 수 있어. 완전 괜찮아.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죠. 우린 또. 밑에 좋아요? 저 뱃머리에 가서 앉아 있어 봐. 알겠습니다. 내려갔어? 뭐 앞에 앉아있어 봐. 무서워. 괜찮아. 저 바에 기대면 되죠, 바에. 그래? 무서워. 앉으면 되잖아. 거기 뒤에 앉으면 돼, 뒤에. 딱 잡고 앉으면 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여기가 제일 뭔가 명당이다. 형, 나 한 번 내려갔다. 어? 나 이거 한 번. 저 앞에 가보라고? 아니, 내려와봐요. 어디로 가? 일로? 내려. 좋아? 그냥 뭐 분위기 바꿔봤어요. 그래, 그래. 무서워서 뭔가 좀 조심스러운데? 조심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좋네. 괜찮죠. 좋아, 좋아. 선셋이죠, 이게, 사실은. 오늘 구름이 많아서. 아니야, 아니, 이쁠 거야. 충분히 이뻐. 아이고. 억지로 오셨네. 억지로. 아, 나 진짜 김도윤이 때문에 신고 뭐 왔다 갔다 이거 뭐. 어? 잘하셨어요, 여기. 아... 나 또 이렇게 영양가 없는 코스는 오랜만이야. 저쪽으로 지나 본데 구름이 또 이렇게 가려지고 있네. 아쉽다. 더 뭔가 확 노을이 졌으면 좋았을 텐데. 데뷔작이 뭐니, 남인은? 영화나 방송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알려진 작품 뭐 데뷔작이. 아니 그냥 첫. 잠시만요, 뭐였지? 엄청 그런 단역 역할들이었는데 한참 이것저것 막 할 때 기억에 남는 데뷔작이 항상 없어요. 물어보면은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막 단역 뭐 핵인 1, 2도 해봤고 그냥 대사 없는 이발사 뭐 경찰관 교도관 대사 첫 대사는 뭐였어? 처음으로 대사가 제일 첫 대사 대사라고 해봤자 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출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니까 저 가발 같은 거 관심 없거든요. 그러게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간수하셨어야죠. 수술실 콜 됐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유진. 그 멋진 근육도 결국 이분에겐 별 수 없나마. 왜 매번 날 나쁜 놈으로 만들어? 왜?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짖는 개자식이 있어요, 윤 팀장.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연극했을 때 되게 괜찮은 연극이 한 번 있었어요. 산울림 소극장에서 했는데 그거를 근데 엄청 뜨겁게 했어요. 창작극이었는데 놀이공원의 하늘은 푸르다. 놀이공원의 하늘은 푸르다. 약간 블랙 코미디였는데 제가 아버지 역할이었는데 엄마 아빠랑 그냥 부부 싸움 하다가 아들이 결국에는 칼로 아빠를 죽이는 내용이에요. 되게 세다. 뭐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대사가 아버지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창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순간을 순간적으로 확 회상으로 들어가요. 우리 아들을 처음 본 순간 난 세상에 제일 행복했다는 그런 독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당신 그때처럼 행복하게 다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왜 못하냐? 그러면은 난 용기가 없다 지금 살아갈.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끊자고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되게 좀 묵직한 극이네. 예, 그 연극을 할 때 진짜 좋았습니다. 관객이 앞에서 그냥 다 펑펑 울었어요. 예, 막 야, 그게 또 공감이 되니까 우는 거 아니야. 이게 앞에서 바로 하니까. 너가 또 더 기억에 남는 건 지금 니네 부부 관계가 또 그런 형세를 띄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기억이 나고. 또 이 표정 나왔다. 또 이 표정 나왔어.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선배만 아니면 가봐야 하는 날 표정이야.